네, GT 여러분들과 사주의 이 자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 자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계수를 밑에 갖고 계시잖아요. 또 지장간이라는 곳에 임수도 있고 계수도 있는데 이 계수를 위로 띄웠다 계면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굉장히 좀 잘 나타내야 된다. 표현을 잘 해야 된다. 그게 가정에서든, 아니면은 내 사회에서든,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면접 볼 때든 뭐든 잘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이 있다라는, 공간, 내가 활동할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월하고 3월에 지금 보면, 제가 지금 3월 이거를 7일날 지금 찍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수생목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떠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마치 내가 연예인인데 그래서 올해 좋다는 하는데 내가 떠야 되는데 내가 안 뜨고 계속 내가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다.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자, 그래서 우리 GT 여러분들 자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4월 달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재밌는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다. 자, 2월, 3월에 계속 수생목 했으면 이제 수국화 쪽으로 가잖아요. 4월, 5월, 6월, 7월 수국화라는 것은요, 뭐예요? 나의 수확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농사 씨 뿌려놨으면 이제 수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네, 수확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수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준비한 거를 잘 표현해야 되는 거겠죠. 그게 이렇게 기술이든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말하는 직업이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타로를 한다, 사주를 한다 그럼 막 배우러 다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배웠다 그러면 취직하는 거고, 내가 부동산 했다 그러면은 공부했다 자격증 땄다 그러면 이제 사업장 차리는 거고,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자묘 형살이다. 형살이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 좀 스트레스는 있으나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이사 갈 거면 가야 되고, 집 고칠 거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고, 미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4월 달엔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진이라는 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수가 있고 여기 진토에도 계수가 있어서 같이 무언가를 한다 사람들과 라는 게 있죠. 이것을 합이라고 하고 삼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누군가와 손을 잡는다 라는 것도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물상으로 한번 봐볼게요. 물상으로 보면 계묘년 병진월이라는 건 요렇게 이제 땅이 있고, 땅이 좀 이제 비옥해졌어요. 물이 많잖아요, 이 진토라는 거는. 그리고 이 병진월이라는 건 해도 떴어요. 그러니까 얘는 잘 자라겠죠. 잘 자라고 여러분들이 이 자수라는 이 맑은 물을 드디어 이제 공급해 주는 달이다라는 거예요. 예. 2월 3월에 막 수생목 해줬더니 뭐 바쁘기만 하고 이 수확물이 없더라 그런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제는 수확물 이제 있다라는 거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많이 합해라 그리고 누군가와 이렇게 좀 만남을 많이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주에 이제 충이 많은 분들은 충형이 많은 분들은 요때 좀 이사를 간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적어놓은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84년생이나 아니면은 우리 이제 갑자일주들 볼게요. 갑자라는 이 글자가 병진이라는 걸 봤을 때는요, 목생화 화생토한다. 그래서 내가 재밌는 일 한다. 준비해놨던 거 펼친다라는 거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펼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초대하고 이러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식당을 한다, 슈퍼를 한다라고 한다면 4월달에 굉장히 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분위기다라는 거예요. 내 거를 좋아한다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4월달은 그렇습니다. 내거좀잘 팔린다라는 거. 우리 84년생 분들 있고 또 10 of Cups 이 카드는 애정적으로도 좀 감성적으로도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썸탈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킨십 발생한다라는 거 나타나고요. 자, 다음 볼까요? 96년생이나 병자일주들 보게 되면요. 자, 안 그래도 이 관을 깔고 계시는 분들인데 병진이라는 어떤 약간 좀 젊은, 그러니까 나는 병자라는 글자는요, 좀 올드하다라는 글자거든요. 근데 병진이는 좀 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드와 영이 만났으니 어떻겠습니까? 경쟁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자꾸 표현하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또 재밌는 거 하면서 뭔가 좀 기술력 늘리고 이러면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내면은 거기서 오는 그 수확물은 너무나도 값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위에 천간은 같다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될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은 유의하셔라라는 거죠. 여기서는 경쟁하고, 밑에서는 그래도 선의의 경쟁이다라는 것은 나타나죠. 그래서 보람차다라는 거예요. 96년생 분들, 병자일주들. 네, 96년생 분들은 올드하진 않죠. 네, 병자라는 글자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48년생들이라든지 08년생 혹은 무자. 자, 여러분들은요, 이 재라는 글자를 깔고 계시는 분들이다. 재능이 많은 분들이고 돈복이 있는 분들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합을 합니다. 그럼 이걸 다 물기운으로 만들잖아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뭔가 좀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머리를 싸매면은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 나올 수 있고 내가 회사 내에서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잘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하시고. 또 가족들 회의할 일도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은 잘 회의하셔서 결론을 잘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60년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경자일주들 볼게요. 경자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병진이 왔다라는 것은요, 뭔가 내가 이제 옮길 때가 있으면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간은 뭔가 좀 스트레스로도 다가올 수 있지만,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반드시 이때 4월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옮겨야 되는데, 옮겨야 되는데 하면은 이달, 4월달에 좀 옮기는 것이 좋고요. 또 내가 뭔가 공부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미뤄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화생토를 하죠. 그리고 토생금을 하고 금생수를 하게 됩니다. 이 4월이라는 기운은 나한테 시련도 주지만 거기에 따른 보상도 준다라는 거예요. 제 천을귀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련과 거기에 따른 보상은 있다. 시련도 클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보상, 보답은 더 훨씬 값지고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진토라는 것이 병진 이런 게 왔을 때는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72년생들이라든지 이 임자일주들이 계묘년 병진운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제부터 4월, 5월, 6월 달, 7월 달까지는요, 수확물이 있다. 수확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닌다. 일이 좀 바빠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간의 그 역마살이 돋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체가 이 도화살, 뭐, 장성살인데요. 신자진 이렇게 합이 왔을 때는 역마살을 써야 된다. 내가 저 사람 만나러 가고, 이 사람 꼬시러 가고, 제안하러 가고,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고, 좀 교통수단 많이 이용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실 때좀 유의하시고, 차량 정비도 조금 해두시고, 좀 필요한 물건은 미리미리 사두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 GT분들 봤습니다. 4월 달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